지난 5월 강원도 철원군입니다. 늦은 밤 인적이 드문 터널로 진입하는 차량. 그런데 멀리서 불빛이 보이고 금세 문 앞으로 다가온 차량이 그대로 충돌하고 맙니다. 아, 이게 뭔 일이야? 이거. 그대로 충돌합니다. 직진으로 쭉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약간 국산처럼 서로 멀리서는 안 보이는 구조거든요. 처음에 올 때는 저희도 확인을 못 하다가 눈에 보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역주행 같다. 어떻게 해야 돼? 터널 안에서 역주행하는 차량 뭐 상상이나 했을까요? 줄였어요. 줄이는데 상대방은 계속 오길래 아니 이분은 왜 안 멈춰? 어디를 피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찰나에 그냥 자기들이 피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더라고. 아니 무슨 와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이 사고 당시 피해 차량에는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차체가 튼튼해서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던 반면 가해 차량은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예. 아, 왜 그랬대요? 대방 차주하고 동승자하고 확인을 했더니 조금 다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조대하고 경찰하고 다 이제 접수를 하고 2차 사고 방지하려고 터널 양쪽으로 뛰어가가지고 뭐 덤프트럭이나 무상하게서도 피해자분들이 직접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일 지옥 차들을 막으셨구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었던 사고. 가해 차량이 터널을 역주행한 이유가 궁금해지죠? 네, 혹시 음주였나요? 일단 음주 검사했을 때는 음주는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가해자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아마 사상 착각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터널 안에서의 아찔한 충돌 사고,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할 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직진해서 충돌한 거잖아요. 그래서 100% 가해자량이 과실이 맞고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규정의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중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어둡고 좁은 터널 안에서는 운전자의 세심한 주의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당연합니다.